안지야, 아무리 사소한 것도 자꾸 써먹고 생각하지 않으면 있는 법이야. 회사에서 선배들이 가르쳐준 건 절대 잊지 말고 필요할 때 딱딱 해낼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습관처럼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해. 프로페셔널이 뭐 별거냐? 자기 일 능숙하게 해놓으면 그게 프로지. 그리고 사소한 걸로 책잡히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근무 중에 딴짓하지 말고 작은 것도 못 지키면서 무슨 큰일을 하겠어. 나도 알아. 알바랑 정직원은 완전히 다른 거야. 아빠 첫 직장도 저 경기도에서 유명한. 아 좀! 아 나도 안다고. 그렇게 잘났으면 아빠나 잘하지 그랬어. 아빠, 사랑하는 우리 아빠, 많이 힘들지? 난 아빠가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좋아. 아빠가 아침도 챙겨주고 늦게 집에 와도 혼자가 아니라서 이젠 안 무서워. 아빠, 자꾸 짜증내서 미안해.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빠 탓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순간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. 암튼 아빠도 이제 일 안 하니까 용돈은 앞으로 내가 줄게. 근데 아빠, 앞으로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게 있어. 아빠 지난번에 보니까 가스레인지 켜놓고 드라마 보고 있더라? 아 무슨 아저씨가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해. 드라마를 보든지 요리를 하든지 제발 하나만 해. 요리할 땐 불을 지켜봐야지. 불 나면 어쩌려고 그래? 이 집 아직 대출금도 못 갚은 거 알지? 엄마는 가스 전기 점검도 모자라서 비누 거품으로 셀프 검사까지 했어.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제발 전기장판 콘센트는 뽑고. 모노발식으로 한 멀티탭에 여러 개 꽂아서 사용하면 위험해. 아빠, 나 빨리 출세해서 돈 많이 벌 테니까 아빠는 소중한 우리 집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줘. 난 아빠 믿어. 아빠도 나 믿지? 아빠 사랑해.